매매 vs 월세 비용 계산.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게 좋잖아요. 기준은 6억짜리 아파트. 대부분이 지금 규제 지역이니까 대출 40%, 30년으로 가시죠. 초기 비용이 이제 60%가 있어야 되니까 3억 6천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죠? 이 돈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합친 비용이 저 정도가 되든, 아니면은 허리띠 졸라면서 모았든, 재테크를 해서 모았든, 3억 6천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집을 사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저 돈으로 부동산이 됐던 뭐 주식이 됐던 내가 자유롭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용 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간의 비용을 계산해보죠. 자, 매매를 한번 보죠. 대출이 2억 4천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첫 번째로 대출 이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년간 재산세 있죠. 취득세. 이게 총 비용 아닙니까, 그죠?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밖에 없죠. 대출 이자를 계산하려면 총 납입금액 마이너스 줄어든 원금이 이자입니다. 그죠? 대출금액 2억 4천. 4천만. 요즘은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죠? 3.4%. 3%? 근데 요즘 좀 올랐대요. 그래서 한 3%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3.2%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균으로 그럼 3.2? 3.2로 하겠습니다. 월납입금이 103만 7,900원 나옵니다. 요거 한번 계산기 잠깐만 곱하기 60. 곱하기 60개월. 6,220만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든 원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월별 상환 금액이 쭉 나오죠.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서 이자를 그냥 뭐 2억에 3%면 한 뭐 1년에 600인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60개월 되는 시점을 보면 남은 원금이 2억 1,410만원이죠. 네. 2억 1,410만원 마이너스 2억 4천 해보시죠. 그러면 줄어든 원금이 2,590만원이죠? 네. 그럼 5년 동안 대출 이자가 3,630만원이 나가는 거죠? 월 납입금 103만 7천원을 60개월 동안 내면 6,220만원인데 이자가 절반이 넘죠? 3,630만원. 절반이 넘죠? 재산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6억짜리 집이면 시가 표준액이 한 5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5억으로 하면 1년에 110만원이죠? 곱하기 5하면 550만원이죠? 그죠? 55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는 뭐 6억 이하는 1%니까 600만원, 그죠? 총 비용 4,285만원? 4,285만원입니까? 네. 이게 6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40%를 내고 매매를 했을 때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4,285만원. 아, 매매 총 비용 틀렸어요? 아, 4,780만원이에요? 그러네. 4,780만원이네. 자, 그 다음에 월세. 6억짜리 아파트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증금 3천에 네. 한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월세만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9천만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3억 3천만 원의 투자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월세 살면서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사실 이 같은 컨디션의 아파트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지. 저거랑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6억의 시세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세를 잡은 거기 때문에 월세가 어마어마하죠. 투자하는 사람이 1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컨디션을 한번 한 거예요? 오피스텔의 경우 한 80만 원짜리 월세 많이 살죠, 그죠? 네. 7,80만 원 정도면 보증금 1,000만 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0평 정도 들어갈 수 있죠. 뭐 요렇게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4,800만 원이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컨디션의 집에서 살면서 투자한다. 그러면 얘랑 나가는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비슷하네요. 좀 비슷하네. 그리고 남는 돈이 3억 5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유 자금을 3억 5천. 5천의 투자금. 근데 이게 계산을 안 해보고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역시 매매가 맞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아파트에 살아도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네. 1년에 1천만 원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 한 80 정도를 더 쓰는 거니까 그냥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집을 샀겠지만 요즘 하도 뭐 무슨 집을 살 바에 월세를 살아라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어디 가서 이제 딱 얘기할 수 있지. 야, 내가 계산 다 해봤는데 내가 계산해 줄게 이러면서 딱. 매매를 했을 때는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4,785만 원이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대할 수 있죠. 자, 월세 같은 경우는 같은 컨디션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 많이 들어가지만 3억 3천만 원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내가 월세 살면서 집을 그냥 돈으로 보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땅을 살 것인지 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그냥 조금 주거 환경이 안 좋더라도 들어가서 살면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집을 매매했을 때 매물 비용과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매매했을 때와 나는 매매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할래 그랬을 때 장단점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매매의 장점 뭐가 있습니까? 장점 내 집이 생겼죠. 안도감이 생기죠, 안도감. 아, 요즘 뭐 다들 집 사고 난리가 났는데 나도 이제 샀어.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내 집이 생겼죠. 자, 그 다음은 자랑거리가 생겼다. 아, 자랑거리가? 네, 이 자랑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약간 쌩까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왜? 질투가 나서 이번에 서울로 이사가 그러면 서서히 연락 안 한대요.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다. 그 TV에도 많이 나와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친구들은 다 집을 샀는데 나만 못 산 거야. 병원 다닌대요, 치료받으러. 사실 남자들은 누가 물어보면 자랑해야지 하고 장전은 하고 있지만 장전하고 그냥 자랑을 장전하고 있어요. 제발 집 얘기 꺼내라. 집 얘기 꺼내면 내가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누가 하지만 누가 꺼내면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보통 남자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기 좋다. 저도 제가 30살 때 산 건데 그때 집을 딱 샀을 때 진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이제 이사 안 가도 된다.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내 집을 꾸밀 수 있다. 인테리어 꾸밀 수 그 있다. 그 로망이 있지 또. 자, 그 다음 하나 나왔죠. 부동산 불패. 어쨌든 부동산 사면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무조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 돈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 그쵸. 찍어낼 수 있는 돈으로 못 찍어내는 부동산을 산다. 자, 그러면 단점. 30년 동안 내가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내가 아파도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직장 그만두면 안 됩니다. 특히 그치. 가정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재테크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고 있는 것 좀 흉내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와 비슷한 건데 현금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현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노후 준비를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디테일하게 그렇죠. 짜고 싶은데 그렇게는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집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월세의 장점은 유연한 재테크. 난 주식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을 내가 살지 않고 샀다가 시세 차익 보고 팔고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기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 지역 저 지역 다 살아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해당이지. 이 집 저 집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이 집 저 집. 이거는 그 대신 자녀가 없어야 돼요. 있어도 되긴 됨. 자,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출 압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되는 거? 소득공제. 직장 그만두고 사업할 수 있다고요? 3억 4천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청약통장. 만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점 되려면 못해도 한 50살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고 만점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한 방울 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한 방울 노릴 수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죠. 같은 컨디션의 아파트 들어갔을 때 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내가 자의적으로 좀 꼬른 집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 집이 없다. 서럽다. 초조하다.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치, 그때로 돌아가면 차라리 집을 사겠노라. 이렇게 그때 그 사놓을 걸 그랬나? 근데 부동산이 이게 주식처럼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천만 원씩 올라가고 이천만 원씩 올라가니까 초반 러시가 좀 빠르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들의 시선이 있겠네요, 그죠? 야, 너 돈 없냐? 돈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오해하잖아요. 난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선택해서 여기서 사는 건데 그리고 자산의 안정성이 떨어진. 물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유연한 재테크가 가능하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 재테크 망하면 다 잃을 수 있죠. 그렇죠. 올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멘탈 관리만 좀 잘하고 길게 바라보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대 단점입니다. 이사를 자주 다녀요. 이사 이사 가는 날 비 오면 망.
아니지, 좋은 추억. 그때 집 살 걸 그랬나? 어. 이게 또 복비 깨지고 이러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장난 아니죠. 잦은 복비도 있겠네요. 복비, 이사비, 와. 단점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매매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이 생겼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매매하고 월세. 저는 2번입니다. 2번이요? 네네. 집은 사실 지금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아, 얘기해도 돼요. 저는 지금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나는 월세로 이 집 저 집 다 살아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고르라면 이 월세를 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저거 고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뻔해 뻔짜잖아. 여러분들 제가 저희가 월세 고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얘기 하냐고.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정답은 없는 듯 더 많은 수익 낸 쪽이 위너. 3억 6천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테크를 했었을 거예요. 저희까지 가기 위해 관련 했었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1억 모으는 데는 5년 걸리지만 1억에서 3억 되는 데는 2년이 안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재테크를 통해서 3억 6천을 딱 모았어. 막상 이 돈을 다 내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스노우볼이 좀 만들어졌는데 굳이 집을 사야 되나? 내가 집 별로 필요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물론 자녀가 있어서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무조건 우리 가족들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해. 일단은 의식주가 가장 먼저다. 투자는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 사면 오르니까 그것도 재테크 아니냐? 그쵸. 일단은 이제 막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자식이 있고 이러면은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과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마 첫 번째가 아마 우세할걸요? 10명 중에 9명이 내가 봤을 때는 집을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재테크 하던 거 집 사려고 깨기 아깝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 찬스로 야, 집 살 수 있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3억 6천, 4억을 딱 줬어.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사겠지. 그치. 깔고 앉아 있어야지.